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하는 것도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들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연구하게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은데 네네. 그거는 뭐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맞습니다. 네. 우석 씨는 네. 뭐 앞으로의 목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네네네. 어떤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소중한 가족, 직장, 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족은 뭐 변함없는 내 사랑 어쨌든 저한테는 1순위라서 가족들하고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은 어쨌든 사람이 물론 직장은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한 20년 정도 다닌 직장이라서 여기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 뭐 사장은 못 되더라도 사장 밑에까지는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밴드는 저는 이제 우리 재욱이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그냥 ACDC 정도만 하면 된다. 그냥 목 흔들 정도,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할 수 정도 있을 때까지만 그냥 이 멤버 그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잠시 ACDC를 얘기를. 아, 그래요? ACDC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아, 이거 베이스 한 방이랑 하이햇 한 방에, 몇천만 원짜리. 아, 그렇군요. 그냥 이거 딱 하면은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ACDC가 공연 수익금 탑 3 안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도균이 형이랑 얘기하는데 ACDC 말이야 킥 소리 하나에 몇 천만 원이란 말이지. 하이햇 한번 칠 때 뭐 천만 원 되지 않나? 스네어 한번 치면은 또 천만 원. 무시무시한 밴드지. 맞아. ACDC 정도만 되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아니고 오래.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었고 그 이제 진짜 우리가 혹시 뭐 멤버 하나 또는 이래서 활동이 더 이상 못 하게 됐을 때쯤에 아 우리 정말 진짜 밴드 정말 잘했다.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레드클라인 상태는 어떤가요? 본인이 봤을 때. 지금요. 부먹. 그러니까 뭐냐면은 코인이나 주식 이렇게 선을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이 상한가를 찍기 직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오르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는 끊김도 있었습니다. 끊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진짜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형님을 만난 시점이었어요. 작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갑자기 물론 그 전에도 지금 멤버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조금 이렇게 우리를 알아준다든지 아 너희 잘해 너희 진짜 열심히 해라고 해주신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얘기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그 형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못했을 뿐더러 만나는 순간 형님이 바로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또 그때도 공교롭게도 형님의 응원 때문은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 얘기지만 그때 이제 타이틀이 메탈 해적이었죠. 맞습니다. 네네네. 부산 밴드를 좀 찍고 싶었어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우리 감독님이랑 저랑 맞습니다. 감독님도 밴드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지방을 돌아다녀 보자. 지방을 돌아다녀서 전국에 있는 밴드들을 한번 모아보자 우리가. 네네. 이렇게 뭐 자주는 못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네네, 그렇죠. SNS상 네네. 뭐 이제 너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번 모아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돌아다닌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날 공연 때 리허설부터 이렇게 봤어요.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리허설부터 봤는데 제가 이제 레드클라인은 리허설 못 봤어요. 아, 네. 못 보고 그때 우리 감독님이 메모리 카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사러 갔단 말이지. 근데 이제 본 공연을 이렇게 보는데 그날 솔직히 얘기해서 리듬 다이가 되게 약했어요. 아, 네네. 다 약해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때 이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아, 드럼이 제일 중요하구나. 네네. 그때 느낀 거예요. 네네. 드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구나. 네네. 밴드가. 네네. 베이스랑 드럼이 제일 중요한데 네네. 우선 드럼이 무너지니까 그 드럼이 무너지는 걸 계속 봤거든요. 공연 때. 근데 처음 보는 팀인데 드럼 치는 친구가 좀 이상해. 내가. 아, 누군지 알겠습니다. 막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웃긴 얘기로. 저 새끼 뭐지, 저거? 근데 보니까 페달 샤프트를 내가 딱 봤어요. 아, 네네. 어? 트릭을 써? 저걸 아는 애가 있어, 부산에? 왜냐면 하드웨어 부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 작은 거 하나하나를 몰라가지고 네네.
못 쓰는 사람들이 많어. 서울에서도 내가 이제 우리 감독님네 팀 드러머한테도 아 저거 분명히 밸런스 안 맞는데 네네. 내가 일부러 가져갔어 껴보라고. 아, 네. 형 이거 한번 껴봐요. 그러면 형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 하고 껴보더니 몇 번 봤더니 어? 야 이거 좋다. 어. 야 그러더니 감독님이 형 이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사라 그랬거든. 아 네네네. 어, 근데 이 샤프트를 이걸 써? 어, 저 친구 누구야? 왜 그래서 어? 그렇겠지 뭐. 애들 다 부산 애들 지금 실력이 좀 드럼이 떨어진 건데 어, 겁나 잘하는 거야. 네네네. 뭐지 이 새끼? 어, 그러다가 유심히 계속 봤어. 그러다가 그리고 믹싱하고 마스터링한 거 이렇게 들었는데 어 기타 톤도 좋네. 아 네. 어, 또 보컬도 이제 음색이 많아. 아. 어 그쪽만 더 하면 좋아지겠다. 네네. 메리트가 있다. 네네. 그리고 여성 기타리스트가 한 번 있고 어, 이 팀은 좀만 다듬고 계속 하면 발전이 될 팀인데 어,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어. 그렇죠. 어. 조금씩 조금씩 형님 방송하시면서 얘기한 내용들을 저희 합주 때도 한 번씩 얘기하고 그걸 반영을 할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 뭐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수면 위로 더 올라가면 좋고 그거는 뭐 진짜 하늘의 뜻이고 맞습니다. 제 좌우명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거든요. 아, 항상 네, 네. 작년보다 더 나은 내년 네, 네. 발전되는 삶. 네. 어, 좀 레드클라인이 앞으로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박찬형님과 채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